이희철입니다. 오늘 70분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구체적으로는 국민들 모르는 사이 적화통일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몰라요. 경제적 위기인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 갈등의 얘기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바로 뭐냐, 사상전, 체제전쟁이라는 그러한 위기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느슨한 내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의 치열한 체제전쟁, 사상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체제전쟁은요,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런 갈등이 심해졌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사상전쟁은 10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레닌 정권이 등장한 후에 공산주의 수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민족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로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100년이 됐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을 거치고 어떤 나라의 어떤 체제의 국가를 만드느냐를 둘러싸고 치열한 좌우위 간의 사상전쟁이 전개됐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1950년 6.25전쟁 때는 북한의 남침에 의하여 우리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았죠. 그런데 북한군이 내려오자마자 마을로 들어왔을 때 그동안에 마을에서 그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 간에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했던 그런 좌익들은 북한군 환영대회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빨간 완장을 차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반동분자를 숙청한다면서 이웃들, 말하자면 지주나 자본가, 부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들을 반동분자라고 처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민족 간의 비극적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6.25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은 야, 공산주의 위험하구나, 북한 공산주의 어떤 그 인민군들의 위험성도 있었지만은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주민들 간에 이웃들 간에 일어난 이 사상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철저히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말 반공적 어떤 의식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70년대까지 철저히 반공으로 의식으로 무장했습니다마는 80년대 이후 대학가에서 성장한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했고 그들이 30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을 지금 이토록 모든 진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 심지어는 선거로 정권을 잡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를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북한 체제로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깊은 뿌리의 갈등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저는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전복된 상태,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적화된 상황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27년간 근무를 했고 그중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사상관, 역사관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17년간 근무를 하면서 연구도 하고 책자도 많이 만들면서 그러한 토대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좌익에 의해서 사실상은 적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뿐만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이미 주도권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쩌면 우익의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인데 어쩌다가 모든 진지를 다 빼앗기고 좌익들한테 심지어는 선거로 정권을 넘기는 이런 비극적 사태까지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4,025건에 가까운 법률 또는 명령 또는 8만 건에 이르는 조례 등으로 입법화까지 되면서 이미 법제화 작업이 끝남으로써 이것을 다시 돌리지 않는 한은 정상적 국가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현재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정치권이 이 특히 정당이 얼마나 전복됐는지 이것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정당을 한번 보자고요. 한나라당은 우경정당이죠. 한나라당은 133석, 새천년민주당은 115석. 새천년민주당도 좌익정당, 좌파정당은 아니었습니다. 혼합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유민주연합, 이거는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정당인데 이것도 우경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른바 좌익정당, 좌파정당이라 하는 정당은 의석을 갖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좌익정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도 비슷합니다. 새누리당이 165석, 민주통합당 81석, 여기도 혼합정당이었고요. 자유선진당, 충청도를 기반한 정당도 14석, 좌파정당, 좌익정당이라 할 만한 것은 민노당이 5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한국당 2석, 무소속 24석. 2011년도의 경우를 봐도 좌파정당은 불과 5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불과 10년 사이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니까 보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정당은요, 좌익정당 일색화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7석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한총련 세력입니다.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한총련보다 80년대 주사파인 전대협 세력이 거기에 강력하게 어떤 강력한 세력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북정당화가 된 상황이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좌익정당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군소좌익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있고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지역당연합,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신당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좌익정당들이 완전히 즐비하게 깔려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우경정당 비스무리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것은 국민의힘당은 112석인데 우경정당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중도세력과 우경세력과 좌경세력이 혼합한 정당으로서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년 만에 대한민국의 정당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급격하게 정당이 완전히 좌익 정당화로 일색화되고 바뀌었을까? 전복이 됐을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석기라는 사람, 경기동부연합은요, 민노당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당권을 2006년도에 장악하고 그 다음에는
2011년도 말에는 통합진보당으로 확장개혁을 하고, 그런 후에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아로 사건으로 인해서 8년 동안 구속이 돼 있었고, 통합진보당이 2014년 12월 달에는 해산이 되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이 되는 그런 비극적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력이 얼마나 확장이 됐는지, 민노총을 완전히 먹고 더불어민주당도 주도권을 장악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고 보니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진지는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전복된 상황,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을 넘어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적화된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이 대한민국이 건국전으로를 취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되어 왔던 그러한 공작, 적화공작이 있었다는 사실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요, 1980년대까지는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할 때 매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6.25전쟁처럼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남파 간첩을 무력 공비를 남파해서 이렇게 김신조처럼 하거나 울산 울진 삼척 무장 공비를 하거나 이런 아주 무력적 도발을 주로 많이 했죠. 그런데 90년도 들어와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싹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하니까 이미 80년대에 주사파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김일성 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대남 지하당 공작을 하는 것을 하면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포섭하고 지하당을 만드는 공작에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와서는요, 6.15 공동선언이 있고 6.15 공동선언이 있으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대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여건이 좋아지니까 종북 세력들을, 단체들을 많이 우후죽순처럼 이제 양성을 하고, 그 양성된 세력과 함께 이제는 그거를 이끌어서 정치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가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전략으로 획기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게 2000년도 들어와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쨌든 제도권 정당에 들어가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강의하는 것을 잘 주목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북한은 2001년도요. 아, 2000년도 1월 달에 무슨 정당이 만들어졌냐면 PDE 계열이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만든 민노당이라는 정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는 6.15 공동선언이 있고 난 후부터는 이제는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가라, 주사파들 보고 들어가라고 지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2001년도 3월 달에는 북한이 민노당을 통일 전선적 정당으로 발전시키라라는 지령을 내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파 보고 이제는 제도권 정당 민노당을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하라고 이렇게 지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냐, 2001년도 9월 달에 충북 괴산에 가면요, 군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보람원 수련원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주사파들의 연합체인 전국열함이라는 대표자들이 한 7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떤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는 뭐냐면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이라는 주제입니다.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이게 무슨 뜻이지? 예, 그거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년 내에 광범위한 대중조직화를 통해
종북단체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 단체를 대중조직화를 통해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고 종북정당을 건설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0년 내에는 자주적 민주정부, 이거는 미국을 몰아내고 민족자주적인 정부, 이거는 종북정권을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방제 통일 조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결의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 개예요. 하나는 민노당으로 들어가서, 누가? 주사파가 들어가서 3년 내에 당권을 장악하겠다. 그 다음에 이 정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종북정권을 창출하고 나아가서는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주사파들이 민노당 그 신생정당,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에 들어가서 당권을 잡는 건 뭐 그 쉽겠지, 그들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10년 뒤에 정권 잡겠다고? 아니, 대통령을 뽑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모두가 유권자들이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정권을 잡겠다는 뜻이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가, 이렇게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도 총선 대선을 보면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게 진짜 정권을 잡을 뻔한 그 사건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2012년도 총선 대선에서 그들에게, 종북 세력에게 북한이 지령에 따라 정권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 간에 일어났던 선거 전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10년 뒤에 정권 잡겠다 그러면 2012년도 대선에서 정권 잡겠다는 건데, 왜 하필 2012년도 대선에서 정권 잡겠다는 것이냐 하니까, 2012년도는요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0돌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2012년도는 수령님이 태어나신 100돌 된 해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된다고 끝없이 요구했고, 종북 세력은 끝없이 화답을 한 그러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좌파단체들도 전부 다 2012년도 우리가 장악했을 때 앞으로 어떤 체제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그러한 어떤 그 많은 책자들부터 2013년도에 가면은 체제를 바꾼다는 그 내용들을 그때 당시에 많이 논의를 하고 주장을 했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요, 그 내에 군자산의 약속 이후에 민노당 내로 대거 들어가서 용산 지구당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NL들이 민노당으로, 민노당 그 용산 지구당에 대거 한 집에 스물 몇 명씩 이사를 해가지고 주소 이전을 했어요. 불법적으로 지구당 위원장 당선시켜놓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민노당의 당권을 3년 내에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주사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2004년도에는요 노무현 탄핵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됐냐 하면, 그때 국민들이 막 반감을 일으켜가지고 왜 탄핵했냐 그래가지고 그 어떤 기회로 인해가지고 민노당이 국회의원 10석을 당선시키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도 없던 정당이 10명이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그런데 그때 바로 주사파들이 당권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때부터 북한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그야말로 종북 중의 종북이요 주사파 중의 주사파인 지하혁명세력이
적극 밀어가지고 바로 민노당의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이 언제냐면 2006년도 초입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의 지하당 간첩 조직들이 적극 이 이석기가 당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회라는 간첩단이 민노당에 있는 당직자 명단을 다 300명의 당직자 명단을 입수해가 북한에다 갖다 주고 북한에서 그때부터 지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지령을 내리냐 하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그때 1심의 사건 2006년도 10월 달에 적발된 1심의 사건 김승규 국정원장님에 의해서 적발된 건데 그때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지령을 내리기를 정책위원장으로는 경기동부에 이용대를 내세우고 그 밑에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을 박아놓도록 하는 게 좋겠다. 현 문성년 비대위원장을 당대표하고 김창현을 사무총장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고 또 문성년을 대표로 내세우고 강병기를 사무총을 하는 안도 가능하다. 지금 당대표 누구 시켜라 사무총장 누구 시켜라 이런 걸 다 지금 지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 이와 같은 1심의 간첩단 사건은 북한이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으로 하여금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도록 공작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1심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 사건은 또 뭐가 있냐? 바로 왕재산 간첩 사건입니다.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2012년도 총선 대선에 어떻게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 8월 달에 왕재산 간첩단이 적발이 됐습니다. 국정원에 의해서. 그런데 그 김덕용이라는 주모자의 노트북을 딱 열어보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이 전부 다 총선 대선에서 어떻게 임하라는 게 다 지령이 나와 있었어요. 그중에서 핵심이 누구냐? 이석기예요. 이석기로 하여금 2012년도 총선 대선에 주도적으로 정권 잡도록 이렇게 지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북한이 공작했다는 사건을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김정일이가 2006년도 1월 신년사설에서는요, 남한에서 반보수 대연합, 진보 대연합으로 종국적 파멸을 안겨주라고. 반보수 대연합? 진보 대연합? 아니, 무슨 이해도 잘 안 되는 용어를 가지고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어요. 범민련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단체인데 거기서는 또 화답을 하기를 진보대연합, 반보수대연합을 적극 추동해서 자주적 민주정부, 말하자면 반미종북정권을 지향하는 연립정부를 쟁취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북한은 진보대연합, 반보수대연합 지령하고 남한에 있는 종북세력은 예, 알겠습니다. 진보대연합, 반보수대연합을 가지고 정권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진보대연합은 무엇이고 반보수대연합은 무엇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진보대연합이라 함은 여러분들은 진보세력은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다 보다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을 진보라고 보지만 사상적 측면에서 정치학 측면에서의 진보 세력이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모든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어요. 진보 세력, 바로 진보 세력은 곧 예, 발전적인 세력이 아니고 정치학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이미 혼미된 상황을 잘 이용해서 정권을 잡으라 하는 것이 북한의 지령사항입니다. 자, 그렇지만 실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냐. 진보대연합은 말하자면 여러 좌익 세력,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 간의 연합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보대연합이라 한다. 그 다음 반보수대연합은 뭐냐?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보수 세력은 싫어하는 그 모든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보 세력과 중도 세력을 다 함께 아울러서 통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반보수 연합. 보수 세력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 뭉치는 것을 반보수 대연합이라 한다. 진보 대연합과 사회주의 세력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과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로 뭉치는 것, 그 투트랙 전술을 가지고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것. 자, 이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왕제산에 내린 북한의 지령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지령을 내렸냐 하면 이석기가 장악하고 있는 민노당,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노당을 이들로 하여금 정권을 장악하도록 하는 방법.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5명밖에 없었거든요. 5명밖에 없는 민노당을 가지고 2011년 뒤에 있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정권을 장악하도록 하는,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북한의 지령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라. 그리고 그 통합진보당을 구성할 때 민노당 이외에 국참당, 노무현 세력도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신 노무현 때 잘못했는 걸 공개 반성하면 넣어줄게, 이런 지령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통합진보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본사로 문의하라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누구예요? 북한의 공작기관이죠. 자, 그런 후에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진 후에는 민주당과 야권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반보수 대연합 전선을 그거를 꼭 하라고 이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보수 대연합, 민주당과 연합할 때 반드시 민주당으로부터 뭘 받아내라? 야권의 많은 의석을, 통진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도록 양보받아낼 것, 예, 그 다음에는 정책적 담보도 받아낼 것. 정책적 담보 뭐냐 하면은 통진당의 정책,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해체, 그 다음에 예, 연방제 통일에 관한 그러한 정책을 민주당으로 하여금 지키겠다고 담보받아내라는 것. 그런 후에 야권연대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자, 그렇게 해서 민주당과 통진당이 야권연대 준비를 딱 완료한 것은 2011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렇게 준비 다 끝내놓고 다음 해를 기다리고 있어요. 총선은 이제 2012년도 4월이었는데요. 1월 딱 끝나자마자 김정은이가 바로 대남 명령 1호를 하달했습니다. 신년초에. 올해 남한 총선 대선에 적극 개입하라. 그리고 어떻게 개입하냐? 진보 세력의 수준을 더 높은 수준에 이르라라는 말은 야권 연대하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령인 있자 조용히 있다가 총선 한 달 전에 야권 연대의 결성식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그 다음에 민주당 간의 야권 연대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때 민주통합당의 대표는 한명숙,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는 이정희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야권 연대가 되니까 표분산이 안 되잖아요. 단일 후보 내세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통합진보당이 국회의원 13석, 국민 지지율 10.3%, 그 다음에 국민 득표율이 220만 표를 얻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10.3% 얻는 그 엄청난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는 문재인 후보를 내세우는 민주당과 야권연대 단일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대선에 임하는 이제 수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2012년도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였는데 하루 전 범민련이라는 이적단체, 종북단체죠,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녘조국은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구 건설의 대문을 열기 위해서 총매진하고 있으므로 범민련은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통일의 대문을 여는데 앞장설 것이다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하루 앞두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건
내일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예, 우리 지금 좌파 진영이 성공을 거두면 앞으로 모든 단체와 연합해가지고 북한을 연방제 통일을 하든 적화 통일을 위해 대문을 활짝 열겠다고 지금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만약에 지금 이 야권 연대 프레임이 성공을 거뒀더라면 대한민국은 그때 아작이 났을 겁니다. 대한민국 끝장날 뻔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총선 다음 달 5월 달에요. 소위 통진당 내에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막 그 난투극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석기가 거기에서 단독 1등이 됐는데 너무나 부정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와 갈등 때문에 결국은 2개월, 3개월 동안 내분 투쟁이 일어났고 5명이 고소고발당 구속되는 그런 엄청난 어떤 갈등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 3개월쯤 지나니까 10.3% 이르던 통진당 지지율이 2%, 3% 떨어지면서 야권 연대해서 대선에 임하겠던 그 전략이 다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권 연대, 통진당과 민주당 야권 연대가 깨지면서 그냥 엉망이 된 채 대통령 선거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오전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겼다가 오후쯤 돼가 노인네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요. 겨우 골든크로스 일어나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이겼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안 그랬다면 이석기와 우리가 제대로 됐더라면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권이 구성됐을 것이고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권이 됐더라면 그건 당연코 통합진보당이 정권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통진당 배후에는 북한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진당 주변의 모든 좌파단체들이 1500개의 좌파단체들이 다 통진당하고 연대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통진당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석기가 지금 그 통진당의 당권을 가졌던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된 후 2013년도 5월 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자기 휘하에 있는 아로들을 다 결집을 해가지고 곤지암에서 150명, 마포에서 13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북한이 남침을 하면 내응을 해서 전신전화국 폭파하고 해화동에 있는 전신전화국 폭파하고 평택의 유리창고 폭파하고 그런 어떤 모의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60년간 형성되던 현 남한 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면서 그와 같은 지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녹취가 돼가지고 국정원에 어떤 사람이 고발하는 바람에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 구속이 됐고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돼서 2014년도 12월 달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통진당이 해산되는 불행한 어떤 그들로 보면은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그러면 말 진성당원이 한 4,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통진당 깨지면서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독극물이 들어있는 병은 깼는데 이 독극물이 논바닥으로 막 흘러 들어간 거죠. 어디로 들어갔나 나중에 봤더니 민노총으로 비정규직 노조를 이끌고 민노총으로 대거 들어갔습니다. 지금 민노총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기에 들어와서는 활발하게 정당 속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그 후속 또 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또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 바로 손을 아기를 딱 잡은 그 외 강성이라는 국회의원 있죠. 전주 의뢰. 그 사람이 바로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의 정당 국회의원이 지금 당선돼서 이제 그야말로 제도권 정당으로 다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광역의원 3석, 기초원 17석 같은 엄청난 이제는 가장 강력한 군속 정당 중에 강력한 정당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재명과 함께는 또 민주당 속으로 또 대거 들어가서 지금은 사실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부활시키고
민주당도 주도권을 장악하는 이런 사태가 됐으니까 8년 동안 구속이 돼 있었던 이석기가 어느 틈인가 자기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노총도 장악하고 예, 제1당도 장악하고 지금 정당의 모든 좌파정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라는 사람은요 이석기의 외대 용인 캠퍼스 후배고요. 그 다음에 한총련 대의원 출신이고 경기동부연합이면서 이석기를 석방하기 위한 이석기 석방 경기공동행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20년도 12월 달에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으로 예,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는요 재선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석기 그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체인 민노총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석기가 장악하면서부터 이석기 그룹인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하면서부터 지금 민노총은 사회대전환이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산업과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겠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겠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저변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치권으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노총은 16개 산별노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언론도 언론노조가 다 언론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교조는 교육을 다 장악하고 전공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장악하고 지금 정부 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보가 민노총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산업계도 다 장악하고 지금 그러니까 민노총은 하나의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정부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정보력과 조직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조직이다. 그런데 이들의 강령을 보면은 정치 세력화를 지향한다고 돼 있어요. 노동운동 단체가 아닙니다. 좌익운동 단체는 모든 게 다 일치 정치 권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우파들 보고는 정치 개입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종교분리다 이렇게 해서 족쇄를 치워놓고는 그들은 모든 것은 단체들을 만들면 다 정치 개입을 정치를 지향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더불어 지금 지역종당도요 그러니까 16개 기능별 조직뿐만 아니고 민노총은 하부에 지역조직도 갖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냐 하면은 17개의 광역조직도 갖고 있고 그 하부에는 시군구 조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정도까지 갔느냐. 완전히 마을 조직까지 민노총이 지금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많은 강의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쓰고 2021년도 3월 달부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교회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사는 마을이 위험합니다.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예, 그 다음에 뭐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좌파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하부 조직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동네에 있는 민노총 산하에 있는 그 어떤 기업들, 사업체들의 그 사람들을 그 동네에 살지도 않으면서도 바로 그 지역의 주민이 되도록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마을을 장악해 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광주에 있는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지금 구멍가게 같이 민노총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구멍가게가 왜 받지? 예, 지금 경기농부연합이 끌고 들어간 중에 비정규직 노조를 많이 끌고 들어갔는데 비정규직 세력들을 끌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속에 마트 노조니
그 다음에 뭐 건설 노조니, 그 다음에 택배 노조니,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조들을 대거 과거에는 민노총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하부에 있는 노조 밖에 있는 세력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민노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통해가지고 지금 경기동부연합이 민노총을 완전히 싹 장악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마을에서 민노총의 엄청난 행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설사인데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 뭐 이런 불도저 같은 기계를 실제 지역에서 만들 때 그거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지역 내에 있는 민노총에 지정하는 어떤 업체의 기계를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그런 그 작은 기업들까지도, 그 다음에 마트까지도 전부 다 그들의 손아귀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자유가 그들에서 박탈당할 날도 멀지 않다. 방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노총만 장악했나? 지금은 민주당 내로 들어가서 지금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지지자가 지난 대선 전에 뭐라 그랬냐면 당 게시판을 보니까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에게 통째로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지금 그 당시에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점점점 민주당 내로 통진당 세력들, 말하자면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막 들어가고 보좌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는 그 과정에서 계속 물밀듯이 들어가서 지금은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 간에는 이미 2010년도부터 이재명이 성남시장 될 때부터 자당에 있는 후보 김미희를 사퇴시키고 이재명을 지지해주는 야권연대를 함과 동시에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성남시장은 그때부터 경기동부연합을 성남시와 함께 공동통치했다 할 정도로 한 몸이 되었고, 그 나아가서는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나아가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제는 그 세력들이 완전히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제1당을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자유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사가 하나 좋은 게 났는데 민주당 내 파벌 지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데 주제가 보면 간첩종북 대 자생종북, 민주당은 지금 종북끼리 전쟁 중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 내는 구통진당 세력, 말하자면 경기동부연합 한총련 세력이 이재명 측근으로 대거 들어가서 지금 모든 당직을 사실상 장악했다. 그런데 그 세력은 사실상 지하에서 활동하던 간첩 수준의 종북 세력이다. 그런데 그전에 그러면 친문 세력은 뭐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때 주도했던 사람들, 친문 세력들은 이거는 80년대 주사파 운동권, 그러니까 전대협 세력이다. 그 사람들은 좀 공개적인 조직을 했던 사람이라 지금 그 사람들이 자생종북이라면 이석기가 이끄는 또는 지금 한총련 세력이 주도하는 친명 세력은 간첩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낙연 세력은 정통민주당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갈 길을 몰라 이 두 세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안 튀어나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이낙연 세력은 당을 도둑맞았다 그러면서 지금 이 당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종북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북주사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전대협 세력보다 더 무서운 게 한총력 세력이고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지금 주도권을 장악하는 지금 정당이 되었으니 지금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선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래서 총선은 대한민국의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선도 그렇고 모든 선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좀 이따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종북 세력의 2012년도 총선과 대선에서 전략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그 전략 전술을 확장하는 더 무서운 전략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정의당 소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정했던 PD파가 만든 과거 진보신당 거기서 이제 이어받은 정의당의 주류가 깃발을 들고 어떤 것을 제안했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느냐?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요. 선거연합정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선거연합정당. 총선을 앞두고 이런 좌파 군소정당들 하나로 묶어서 뭔가 선거연대체를 또 구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주장을 했느냐 하니까 작년 11월 6일 날 이미 당대표의 그 전국위원회를 열고 그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내용에 그럼 연합 대상은 누구냐 했더니 정의당이 중심이 되고 녹색당 같은 녹색당, 진보당 등등등 이런 이른바 진보정당과 민노총 같은 정당, 민노총 같은 세력, 정치 세력도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하되 정의당에다가 들어와서 국회의원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이런 약간 내용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정의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파는 주사파, 소위 민노당, 통진당을 이어가는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가장 소수세력에 불과한 정의당이 주도권을 잡는다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마 뭔가 약간 약간 퍼포먼스?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쇼맨십의 어떤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정의당이 중심이 되고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 직접민주지역당연합이라는 다섯 개의 군소정당을 통합해서 하나의 정당으로 만들고 선거 끝나면 다시 돌아간다. 자, 그렇게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마 민주당하고 야권연대해서 단일 후보 내세우겠다는 그런 전략인데 이건 2012년도 총선 대선에서 이미 북한의 지령에 따라 써먹었던 전술을 지금 다시 복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자마자 조선일보에서는 뭐라고 딱 이야기를 했냐면 통진당 부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진당 부활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정의당이니까 이거는 통진당 부활이 될 수가 없죠.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냐? 진보당,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이 주도권이 돼야 비로소 통진당 부활이 되는 건데 조선일보가 어쨌든 그렇게 잘못 판단했는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진보당이 이제 드디어 깃발을 들고 진보대 연합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의당에서 그런 주장했는데 그건 안 돼 거절하면서 이제는 우리 진보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더 큰 정당을 신당을 만들 거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신당은 임시적이고 선거 끝나면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진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직접민주, 지역당 같은 다섯 개 정당만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진보당은 아니고 더 큰 민노총부터 해가 다른 모든 정치 세력을 다 통합하는 대통합을 해가지고 정당을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라고 주장했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다섯 개뿐만 아니고 많은 정치 세력을 모아서 진짜 그런데 거기에 주도권은 누가 잡는다고요?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이 주당하는 완전히 새로운 연합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통합된 그냥 신당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은 결국은 이석기 그룹이 장악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 근데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니, 근데 이 통합은요, 이렇게 통합이 되면 2012년도에 통진당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새로운 통합, 초거대 통합 진보당이 부활하는 셈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를 한다. 근데 민주당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배후에는 경기동부연합 한총련을 앞세워서 그야말로 간첩 세력과 버금가는 종북 세력이 정권을 당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생 종북 세력들이 지금 거기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지금 그런 전대협 세력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도태돼버리고 여기도 다 종북 세력들이잖아요. 민주당도 종북 세력, 지금 여기에는 군소정당을 통합하는 이것도 지금 종북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일화하면 도대체 이 거대한 정치 세력한테 당할 게 어디 있냐 이 말, 대한민국에서. 과거 2012년도에 민주당은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위험한 정치 세력이 지금 거대한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그런데 지금 어떤 주장을 또 하고 있냐 하니까 이제는 또 야권 연대하는 것은 두 개 정당이 독립적일 때 야권 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의 정당으로 거대한 묶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진보 대 연합 방안이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신문에 나왔습니다. 개혁연합신당이라는 데서 주간이 돼가 민주당한테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어요. 말하자면 비례연합정당? 선거를 위한 비례연합정당. 말하자면 꼼수로 하는 건데 이게 꼼수 위성정당. 이 안에 모두 다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성정당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군소정당들하고 그걸 하나로 통합하고 민주당과 독립적인 채 연대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처럼 우리가 2020년 총선 때 비례정당 만들었잖아요. 민주당하고 그 속에 위성정당들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 민주당으로 흡수통일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군소정당들 통합하고 그러다가 문재인 민주당하고 완전히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초거대 통합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단일 정당화의 의미는 대한민국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과연 이 정당에 통합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배후에는 북한은 가만히 놔둘 것이냐? 저는요, 지금 북한이 현재 대한민국 보고 이제 대한민국이라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적대국가로 취급을 하고 이제 헌법에도 그걸 넣겠다 하면서 이제는 전쟁도 불사하겠고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이미 북한이 볼 때는 이미 대한민국을 완전히 종북 세력이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부 정권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는 확신에 따라서 이제는 한번 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우리의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전문가들, 우리 학자들, 그 다음에 많은 뭐 전문가들 또는 그분들이 제가 주장하는 말에 대해서 다 긍정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세력 승리의 비법은 뭐냐? 지금 대한민국은요, 체제 위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는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돌입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암이 걸렸을 때요, 암이 나는 안 걸렸어 자꾸 부정하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암이 걸렸다고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고칠 방법이 나옵니다. 현재의 현상을 인정할 때 지금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비록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같이 오늘 대한민국의 앞에 당면한 이 심각한 어떤 위기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긍정할 때 해답이 나온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유권자, 국민,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지금 여하이 대한민국 앞에 당면한 위기의 실체를,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해답이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러한 체제 위기의 현실을 깨우쳐줄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요, 두 개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세계의 제3의 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종북 세력이 이미 대한민국 거대 정당부터 싹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쪽으로 가면 무조건 북한 체제로 그냥 흡수통일로 갈 가능성이 거의 높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많은 사람들은 아, 뭐 저 유럽에 있는 사민주의도 있고 뭐 스웨덴, 뭐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도 있지 않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극복할 수, 이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면 집요한 사상전을 해야 됩니다. 체제전쟁이라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일을 절대적으로 빨리, 모든 빠른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알리는데 어떤 내용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그 내용이 진실에 입각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을 침소봉대해서 막 그냥 이렇게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을 오도하면 안 됩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냉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SOS를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간단, 명료, 단순, 명쾌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국민들 전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중들이 그걸 읽으면 아, 이게 진짜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위기의 실체를 뭐냐면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은 뭐냐 하면 국민들한테 알리되,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되 지속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체제 위기 왔다, 반체제 세력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우리가 나무 이퍼리 따지 말고 나무 가지 꺾지 말고 뭐 인권 조례한다고 거기에 가서 우르르 갔다가 또 안 되면 또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해서 막 너무 힘드시는 분들 많은데, 앞으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반체제 세력과 종북 세력의 사상적 실체를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주고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나무 밑둥치를 치라, 또 치라,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100번 치고 1000번 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 나무 이퍼리도 가지도 다 죽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빙빙 돌려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교회만 보호하지 말고 차별금지법도 사실은 교회만 보호하는, 교회만 박해하는 법이 아닙니다. 24가지의 차별금지 중에 동성애니 성적 소수자의 차별금지는 세 조항밖에 없어요. 나머지 21개 조항은 뭐냐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장경제체제를 파괴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 오, 그러면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마음껏 전파하는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차별금지, 이거 다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차별금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이 교회만 파괴하는 법으로 왜 이렇게 교인들에게 잘못 알려주고 있냐 이거예요. 진실을 알리고 이제는 교회도 국민들을 깨워야죠.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입니다. 학벌에 대한 차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학원 나오나 석사 하나, 박사 하나, 학사 하나 월급 똑같이 준다면 이거 얼마나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이런 위기의 본질을 체제적인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교인들이 지금 800만 명, 1000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운다면 못 깨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노력해야 되겠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일단은요, 장기적으로 보면, 중기적으로 보면은 교육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국민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에 처한 위기의 실상을, 긴박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책 읽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알려주면 안 들으려 하잖아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결과 저는 복잡해도 안 되고 간단 명료해야 되고 모든 국민이 같은 내용을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옛날에 그 한경직 목사가 말씀하신 대로 소책자 배포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두의 다수의 국민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실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모든 손에다가 이 소책자를 쥐어주자, 읽도록 하는 건 두 번째고 쥐어주자,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오늘 강의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이석기의 소나기에 장악당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사실상 적화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혁명적 조치 없이는 정상국가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법안들, 4,025건의 법률, 그 다음에 명령, 시행령 있잖아요. 대통령령, 부령 뭐 이런 것들, 나아가서는 조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엄청난 법제화를 다 해놓고 군데군데 다 체제를 바꾸도록 해놨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해주겠지 어떻게 해줍니까? 안 됩니다. 지금 자유민주 체제는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가 각성이 돼가지고 올바른 사람을 당선시키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법을 바꾸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요. 이제는 학자들과 정부와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모두 다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운동을 가속화할 때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미 실수를 해가지고요, 그들이 한번 정권을 잡으면서 완전히 다 체제를 바꿔놨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느냐 하면요, 가장 지금 대한민국의 해독은 뭐냐 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진보라는, 민주라는 이런 포장을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주사파와 같은 반체제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 민주 세력이구나, 아, 진보 세력이구나,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구나 하는 이런 잘못된 속임수, 용어 혼란에 의해 가지고 다 속아 가지고 이래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그들의 선전선동에, 정치 사기꾼에 속으면 우리는 끝없이 노예의 상태로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은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지금 진보 세력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청년들한테 제가 ROTC 그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손들어 봐라 했더니 얼마가 들었냐? 60%가 들더라고요.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10%가 들어요. 그래서 60% 든 사람 보고 물었어요. 왜 손을 들었냐? 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래.
사전에 보면은 진보라 하면 나아갈 진 걸음보, 앞으로 나간다. 사전에 보면은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 그런데 너무 순진한 거죠. 정치학적 의미에서 진보 세력이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를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서 자본주의를 멸망시키고 공산주의로 가는 게 진보라는 그런 개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 모태똥 모두 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다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정치 지형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누고 있지 한국처럼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나누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보주의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저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네? 소셜리스트네? 이렇게 아주 배척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어떻게 된 건지 이 용어에 대한 정치 교육을 너무 안 받아가지고 그냥 진보 세력이라고 그러면 그 용어를 액면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명을 쭉 해주고 나서 자 다시 묻겠다.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 5분 만에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싸우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만 알려주면 진보 안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세력을 다 이탈해버려요. 이렇게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진보 세력의 그룹이 아까 말했죠. 북한과 종북 세력은 자신들을 진보라고 진보 세력이라고 민주 세력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끝없이 그들을 종의 어떤 멍에를 메게 하면서 정권을 쟁취해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그들의 어떤 실체를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배척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제 그들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우리 제가 지금 국민들 소책자 보급을 통한 국민 깨우기 운동에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셔서 오늘 국민들이 이와 같은 혼미에 빠진 대한민국을 되살릴 수 있는 전사로서 애국자로서 그런 어떤 역할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시에 바꿔야 합니다. 제가 하나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책자 보급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유튜브 한 곳에서 이 BJ톨이라는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토크를 했는데 처음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몇 명 좀 볼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만 명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시간 반짜리 토크니까. 그런데 지금 한 40일이 넘었는데 얼마 봤냐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고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면 정말 심각하네요. 공산주의, 공산화라는 말이 그냥 하는 겁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앞에 우리 국민들 앞에 당면한 심각한 위기에 실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 2개월, 1개월도 가능하다. 국민들 전체를 깨울 수 있는 6.25전쟁이 끝난 후, 6.25전쟁이 일어난 후에 3개월 만에 그렇게 자경화가 심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은 북한군의 그 나쁜 악행과 마을에서 북한을 협조하는 부역자들, 좌익 세력들의 실상을 보면서 그때 국민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방공의식으로. 공산주의는 진짜 나쁘구나 하면서. 우리는 짧지만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위기 앞에 처해 있는 본질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제 지금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금이 곧 위기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분발에 의해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다시 분기 탱천해서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사상전에 의해서 혼미에 빠져 있는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과 전 세계에 전 세계를 또는 무너져가는 기독교를 살리기 위한 전도행을 떠날 수 있는 백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국민들 깨우는 교회를 깨우는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